신현수 씨, 지금 당장 크리스탈 호텔 704호로 와요. 급한 일이니까 꼭 와야 합니다.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와요. 이사님, 지금 바로 크리스탈 호텔 704호로 와주세요. 급한 일이니까 꼭 와주셔야 합니다. 아니, 이게 무슨... 지금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와주세요. 들었지? 정말 저한테 문자 쓴 적이 없다고요? 없어요. 저도 안 했는데. 그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우리가 안 했으면 제3자가 보냈다는 얘긴데, 우리 두 사람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이유가 대체? 누군가 꾸민 짓이네요. 일단은 여기서 나가죠. 그래요, 나가요.